아, EBS 역사 강의 듣고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 정리해 놓기. 백제는 기원전 17년에서 쭉 가다가 660년까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선 백제에서 한게 알아라 그러면은 4세기 중반에 건초고왕 때 전성기, 영토를 확장하고 중국에 동진하고 그리고 외화 교류했음,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으면 황해도 쪽으로 진출하면서 평양성에서 고구려와 싸웠는데 고구려의 왕 고국 원왕이 전사함. 자, 그래, 건초고왕 때 전성기.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라 하면은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걸쳐서는 중국의 광개토 대왕 장수왕이 있어서 5세기 때는 백제가 힘이 약해졌음.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에서 거기 수도를 옮겼을 때 국내성 지역에서 그리고 평양성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 그쪽에 있는 귀족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힘이 좀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6세기에 이제 성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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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령왕, 그리고 성왕이 이제 나와서 다시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함. 그래서 무령왕 때는 22개 지역, 거기 22개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고, 성왕 때는 이제 수도를 다시 사비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하면서 신라의 진흥왕과 힘을 합쳐서 빼앗겨든 한강 유역을 되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한강 거기 한쪽을 차지했는데, 조금 있다가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해서 이 차지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왕이 그래 신라와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 관상성 전투로 가는 도중에 그 매복에 걸려서 성왕이 전사하여, 그래서 이제 중흥의 그 길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백제는 건초고왕하고 다시 중흥을 이루하려고 했던 무령왕과 성왕 요거 보고, 자, 다시 좀더 알아라 그러면 이제 3세기 중반쯤 되면 이제 고이왕이 이제 체제를 정비한 뭐 율령반포라든지 관등제 뭐 관복 색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체제를 그래 정비한 고이왕. 그리고 이제 또 알아라고 하면은 요 4세기 요 이제 말다 말쯤 되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 여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 자, 그리고 이제 좀더 아래로 가면 이제 여기 이제 그래 7세기 여기 중반쯤 되면 의자왕이 나와가지고 신라를 압박했는데, 신라가 당나라와 이게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당동맹해서 이제 나중에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의 계백 5천 결사대하고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군대가 황산벌에서 싸웠는데, 그래 거기에서 계백 장군이 이제 패배하여 그래 백제가 멸망함, 660년. 자, 이제 그래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래 여기 보면은 2세기 중반쯤 되면은 그래 여기는 이름이 계루왕과 도미의 아내 이야기, 그래 거기에 이제 여기 있고, 계루왕과 도미의 아내 이야기가 2세기 중반쯤 있고, 그리고 요 5세기 여기 중반 이게 중반 요 약간 넘어가는데, 요부터는 이제 여기는 계로왕이 있었는데, 장수왕이 승려 도림을 보내서 그래 바둑에 그래 계로왕이 빠지게 해서 정치를 돌보지 않게 해서 국력을 약화시켜서 이제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아들 문주가 이제 여기 뭐랄까 이 한성이 이제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됨. 그때부터 이제 웅진 시대가 되다가 여기 6세기에 들어오면은 그래 거기 고구려가 서로 귀족들끼리 이렇게 내분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무령왕과 성왕이 그래 중흥을 이룩하려고 하다가 성왕 때는 이제 다시 웅진해서 이제 그래 수도를 사비로 옮겼음. 그리고 여기 이제 7세기 들어가기 가는 요 과정에 그래 요 과정에 이제 여기 신라의 선화공주와 서동 이야기 뭐 그런 거 미륵사지석탑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동이 이제 여기 다음 무왕이 됨. 자, 그러면은 뭐 그래 우선은 이렇게 대충 정리해 놓겠어요. 그래 중량 건초고왕 이야기, 무령왕 뭐 성왕 이야기는 그래 학교 수업에서 잘 들으면 됨.